당진 장고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영상으로 지금 볼 때는 여전히 좀 비바람이 거센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점차 태풍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비바람은 지금도 거센 편입니다. 어민들도 여전히 배를 단단히 고정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닷가에서 횟집과 카페, 펜션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큰 고민은 넘겼다는 반응입니다. 충남은 오늘 오후 3시쯤 태풍과 가장 근접했습니다. 이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나 모든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가 태풍주의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릅니다. 해상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풍랑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충남 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최대 풍속이 초속 2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는 만조 시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늘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또 내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충남에는 이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청양 185mm, 논산 179mm, 부여 173mm 등입니다. 태풍으로 대피한 주민은 90여 명인데 부여 지역이 3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복구 현장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소방본부에 신고된 태풍 피해는 130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여에서 30대 여성이 경상을 입은 걸 제외하면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충남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기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 장고항에서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